네, 입화절기가 지나고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. 한낮에는 긴 소매 차림이 살짝 덥게 느껴지는데요. 석가탄신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무척이나 따뜻하겠습니다.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올라서 서울 26도 예상되고요. 모레 낮에도 많은 지역에서 20도를 웃돌겠습니다. 스승의 날인 일요일 밤부터는 전국에 또 한 번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. 지금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. 영남과 제주 지역으로 구름이 많습니다.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내내 청명한 하루가 되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.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, 대구 1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낮 기온 서울 26도, 강릉 19도, 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모레 아침에는 서울 15도에서 낮 기온 24도, 대전 26도,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. 내일 바다의 물결은 0.5에서 2.5m로 일겠고요.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일요일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는 다음 날인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이후로는 대체로 쾌청한 날이 지속되겠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